뉴욕 증시는 등락 끝에 혼조 마감했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연준의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우는 0.19% 하락해 8,322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급락세가 일단 주춤해졌습니다. 독일이 0.3% 올라 반등에 성공한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0.1%, 0.2% 내려 전날의 급락세에서 벗어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와 원유 재고량 감소 전망으로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8월 인도 분사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2.6% 오른 배럴당 69달러 24센트에 맞았습니다. 북한이 원산 인근 해역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미 국방 당국자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에 앞서 우선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 하루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등락 끝에 결국 혼조 마감했습니다. S&P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다우와 나스닥은 소폭 밀렸는데요. 특별히 다우의 경우에는 0.19% 떨어지면서 8,322로 끝났습니다. 기대했던 주택 관련 지표는 오히려 기대 못 미쳤지만 우려했던 국채 입찰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진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금융주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관측이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날 다우가 200포인트 정도 빠졌었는데 다시금 혼조세를 보였어요. 예, 지금 다우지수 이제 하락,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바닥에서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0.19% 하락한 8,322.91포인트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07% 하락한 1,764.92포인트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론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결국은 지금 20일 이평선을 지금 이제 지지받으면서 오늘은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20일 이평선이 있는 부근이었던 8,600선이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추세 하락세로 지금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행히 지금 있는 60일 이평선이 있는 8,300선 뇌 부근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60일 이평선이 있는 이 부근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부근, 지금 계속적인 행보를 한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금 이제 시세 분출을 했던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계속적인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지금 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좀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결국 지금 보았을 때는 지금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지는 결국 60일 이평선이 있는 부근에서의 지지 여부와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예, 다우지수 장 시작한 이후에 계속적인 행보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주택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이 급락세를 나타냈었지만 결국은 8,060일 이평선이 있는 8,300선 내 부근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관망세가 커지는 가운데 결국은 장은 하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장중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에서는 혼조장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오늘 있는 FOMC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의 향방이 좀 정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 크게 하락세를 타다가 약간 낙폭을 축소하면서 끝이 났는데 어쨌거나 기대했던 주택 지표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제 주택 지표들 지금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5월 기준 주택 판매가 2.4% 증가한 447만 채로 발표를 했었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두 달 연속 증가는 했었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주된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시장의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율 기준으로 466만 채보다 2.4% 증가한 477만 채를 라고 지금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 예상치는 2.9% 늘어난 468만 채로 지금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존 주택 판매가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차악과 쇼세일에 의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지금 주택 판매가 늘어났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주택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실업률 등의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시장이 자율적으로 계속적인 상승세 흐름을 이어져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주택가격이 0.1% 하락으로 나타났는데요. 지금 주택가격이 0.1% 하락했고 전년 동기 대비 6.8%나 낮아졌다고 지금 발표를 했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이런 주택가격이 낮아지는 이유가 시장에서의 수급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악과 숏세일 등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우려감을 지금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계속적인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금 상환 압박을 받는 서민들이 결국 이제 주택에 대한 차압금을 갚지 못하면서 은행들이 강제적으로 차압과 숏세일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가격에 대한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는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지만 다행히 국채가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원활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입찰 수요가 꾸준히 나오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가 1.202%였는데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1.151에 지금 입찰이 완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안정세 흐름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FOMC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은 좀 더 관망세 움직임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오늘 밤이죠. 국채 또 5년물 입찰이 있고요. 모레도 국채 7년물 입찰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국채 수익률이 좀 더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편 이제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뉴스도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나스닥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주는 좀 안 좋았을 것 같고 금융주는 분위기가 괜찮았다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이제 오늘 장 마감한 미국장이 아니라 전일 미국장에서 금융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지금 금융주가 강세를 띠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약보합권에 끝나긴 했었지만 이런 약보합권을 끝냈던 가장 큰 이유가 금융주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으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4%대, 시티 같은 경우는 0.3%대 지금 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갔었는데요. 또한 원유가 강세를 띠면서 엑슨모빌 같은 원유 관련 업종들 또한 강세를 띠는 모습이 시장에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에 우려감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메모리 업체인 램버스가 16% 급락을 하면서 시장의 기술주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술주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큰 폭으로 상승했던 만큼 시장에서 지금 거래량이 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결국은 지금 기술주들 또한 만약 다우지수가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을 경우 좀 더 큰 폭의 하락을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무디스 쪽에서 S&P와는 조금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고요. 그리고 이 밖에 오바마의 그 취임 후 네 번째 기자회견 내용도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예, 지금 무디스 같은 경우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지금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지금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았을 때 무디스에서 보았던 건 결국 시장에서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AAA의 신용등급은 안전하지만 지금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감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S&P에서 영국을 AAA에서 한 단계 더 낮추었던 것처럼 무디스 또한 미국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AAA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지만 경제 회복 국면에 이번 국채를 발행했던 이 규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내놨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땐 AAA라는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무디스에서 AAA를 주었던 것보다는 그 이면에 있었던 그런 다른 코멘트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 재정 지출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경제 부양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이 계속 증가했던 만큼 만약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했을 경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의 2차 경기 부양책은 시기상조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경기 부양책을 내놨던 것들이 시장에서 아직 긍정적인 영향을 나오기로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이기 때문에 2차 부양책을 단기간에 내놓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이 단기간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우려감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계속적인 어떠한 흐름을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보았을 때 경제 부양책이 만약 지금 경제가 다시금 하강 국면으로 진입했을 경우 다시금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까지 첫 경기 부양책의 어떤 그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시점이다라면서 일단 2차 부양책이 아직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좀 확고히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역시나 FOMC가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데 이제 어젯밤에 개시가 된 것이죠. 역시나 오바마 대통령 발언과 좀 맞물려서요. 양적 완화 정책에 어떤 기조상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여기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금리는 그대로 동결이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기상조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FOMC에서 계속 나왔던 이러한 이야기들로 보았을 때 지금은 양적 완화 정책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국채 발행을 늘려나가면서 시장에서의 양적 완화 정책을 이어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요소로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주요 지표들이 지금 경제 회복으로 완전히 전환된 게 아니라 바닥을 찍고 회복세를 이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정책이 단기간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국제유가 움직임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소폭 올랐다고요? 예, 국제유가 같은 경우 소폭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 기조와 유가 재고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유가에서는 큰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결국은 유가는 다시금 또 상승을 할 것이라는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지만 지금 유가 재고에 대한 우려감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는 1.74달러 상승한 69.24달러에 장 마감했었습니다. 유가가 70불을 돌파하기는 단기간에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가 만약 단기 고점을 찍었다고 하면 다우지수 또한 단기 고점을 찍고 하락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혼조 장세를 보인다고 하면 유가 같은 경우는 장중 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2, 3일 내에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 유가 또한 같은 흐름을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유가의 상승 부분도 다우지수의 움직임과 같이 맞물려서 연동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편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만 소폭 오르고 영국과 프랑스는 내리는 등 혼조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병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정부가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걱정 이만저만이 아닌데 때문에 네. 이제 세금 감면 대상을 좀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한나라당이 세금 감면 축소 그 1순위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꼽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김성조 정책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하반기 경제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해서 세금 감면 축소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서민과 농어민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축소를 하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번 협의 내용을 하반기 경제운영 정책에 반영해서요.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감세 정책 중에서 어떤 부분이 유지가 되고 어떤 부분이 이제 없어지게 되나요? 네. 이제 연말에 시효가 마무리되는 주요 감세안들이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올해 말에 시효가 끝나는 이 조세 감면제도 86개 중에서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비롯한 대기업 감세 조치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현행 소득세법 가운데 과세 과표 구간 8,8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내년에 33%로 낮추기로 당초에 방침을 정했었는데요. 네. 이것을 유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인소득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이 내년에는 현행 22%에서 20%로 낮춰지기로 당초 그 방침이 정해졌었거든요. 네. 이건 역시 당분간 좀 유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농업용 면세율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등은 올해 말 시효가 끝나지만 더 그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때마침 이명박 대통령도요, 지난 15일에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서민과 중산층 보호에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지금 정부에서 말이죠, 이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나요? 네. 우선적으로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 자영업자에 대한 그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예.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제도가 확대될 전망인데요.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민과 빈곤층에게 무담보로 소액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그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제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민들이 긴급생활자금이나 결혼자금, 그리고 출산자금, 또 학자금과 의료비, 전세자금 등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아쉽게도 그 자금 운영 규모가 지금 150억 원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서민들을 도와주는 데 좀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자금을 5천억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이고요. 관련된 그 지원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폐업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주겠다. 그리고 무담보로 소액대출을 해주겠다. 뭐 다 아주 좋은 얘기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산층이나 서민들한테 가장 큰 짐이 되는 것, 벗을 수 없는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다름 아닌 아마 자녀들의 교육비일 텐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 부분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국무회의 자리였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연 자리에서 사교육비 경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그 내각에 대해서는 관련 대책을 좀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없는 사람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대학에 진학하고 또 취업을 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대통령의 주문이 아무래도 좀 내각에 관련 입법을 마련하는데 좀 더 자극이 되고 속도를 내게 되는 요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서민 어떤 지원책, 확대 정책을 펴는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그 여당 지지율이 좀 많이 하락했죠. 예. 예. 이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금융위기 상황에서 더 확대되고 있는 빈부격차 문제가 최근에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부 역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좀 다른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세금을 올리기 전에 명분을 쌓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학계에서는 정부가 악화된 국가재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수 확보에 좀 더 총력을 쏟을 것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부가가치세율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거든요. 물론 정부는 이것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같은 학계 의견이 사실화된다면 부가세가 올라가기 전에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그 지지를 조금 올려놓을 조세 저항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감세를 계속 좀 유지해주겠다는 그런 방안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해서 감세 축소를 실시하고 서민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심리적인 조세 저항을 완화시키려는 것 같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분석입니다. 네, 부가가치세율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 좀 서민들의 어떤 민심을 일단 좀 사놓고 보자라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때마침 생필품 가격이 지금 또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죠? 네, 뭐 가게 살림을 꾸리시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아주 좀 한숨이 좀 나오시게 생겼는데요. 예.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밀가루를 비롯한 주요 생필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련 세금 혜택이 줄어들면서 원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올 상반기에 LPG와 휘발유, 그리고 설탕, 가공용 옥수수,
대두를 비롯해서 총 75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 할당 관세라는 건 기본 세율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의 관세를 얘기하는데요. 예. 하반기에는 이 중에 48개 품목에 대해서만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27개는 기존의 세율이 매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이 올라가게 되고 또 이게 원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당 관세 적용해서 하반기 중에 제외되는 품목은 사료용 겉보리와 커피 원두, 밀가루, 그리고 제분용 밀, 또 이제 좀 애주가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소주 원료인 조주정, 바이오 디젤용인 대두유, 그리고 자전거와 동식물성 유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할당 관세는 계속 적용받더라도 그 관세율이 조금 더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LNG와 LPG의 경우 할당 관세율이 현재 1%인데요. 이것이 하반기에는 2%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맥주 원료인 메가도 할당 관세율이 현재는 8%입니다만 하반기에는 15%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뭐 각종 식료품이나 또 기타 주요 생필품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고 커피 원두값이 올라가면 일단 빵과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일부 회사가 이미 커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동서식품이 어제 관련 발표를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그 맥심 커피 제품의 출고 가격을 현재보다 5%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맥심의 모카코 골드 커피의 경우 170g짜리 리필 제품 가격이 현재는 5,588원인데요. 이것이 앞으로는 5,874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맥심 모카 골드 믹스의 경우에도 1.2kg짜리 봉지 제품 가격이 현재는 1,835원인데요. 앞으로는 1,1374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동서 주가가 좀 좋았던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민들한테 이런 물가 부담도 분명 되겠지만은 빌렸던 돈에 대한 이자 부담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저축은행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존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줄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고요. 또 어렵게 대출을 받더라도 그 높은 금리,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0% 연리가 한 20% 정도는 이자를 지급 부담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소상공인들도 연 한 7에서 10% 정도의 이자로 저축은행의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신용보증을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낮은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저축은행 중앙회는 이를 위해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다음 달 중에 보증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 협약이 맺어지게 되면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00% 모두 신용 보증이 이루어지고요. 대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대출금의 85%까지는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보면 저축은행들이 어떤 고객 잡기에 한창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정기예금 금리도 지금 올리고 네,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를 최소 0.1%포인트에서 최고 1%포인트까지 올리는 저축은행들이 최근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스카이 저축은행의 경우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기존보다 1%포인트 올라갈 전망이고요. 스카이 저축은행뿐만이 아니고 프라임 저축은행도 1년제 정기예금 금리를 0.4%포인트 올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저축은행들은 정기예금 금리를 연 5% 선으로 지금 높여놓은 상태인데요. 시중은행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최근에 3% 중반 수준이거든요. 네. 따라서 뭐 그 투자자들이나 서민들 입장에선 비교적 좀 높은 금리고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민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뉴욕 증시는 등락 끝에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S&P는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나스닥과 함께 다우는 소폭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특별히 다우는 0.19% 떨어지면서 8,322로 종료가 됐습니다. 기대했던 주택지표는 전망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가 두 달째 증가하긴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만큼 따라와주질 못했었고요. 반면에 좀 우려를 했던 국채 입찰 수요가 좀 견조하면서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FOMC 정례회의가 이제 개시가 됐는데요. 기준금리는 거의 제로금리 상태로 동결할 것이 우세하지만 일단 당분간 긴축으로 선회하지 않을 것인지 혹은 어떤 양적 완화 정책으로 계속해서 기조를 바꿔나갈 것인지 여부는 좀 체크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1시간 뒤보다 자세한 우리 시장 소식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